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작년부터 문서가 움직여져서 3, 4, 5월에는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네네. 이제 그 띠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간단하게 네네. 이제 쥐띠 네네. 그리고 소띠 분들 네네. 올해 총 운이 네네. 어떨지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쥐띠 같은 갑자생 쥐띠 38살 같은 경우는 이동수가 있지요. 네. 직장에서도 보면은 제가 봤던 하던 일도 잠깐 멈추라 했고 네. 그런 해운이어서 좀 활발한 시기예요. 네. 활발한 시기다 보니까 38살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가 더 넓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좀 네. 자유분방하고 네. 하는 일마다 조금 잘 풀어지라는 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 이동수가 들어있고요. 네. 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라든가 남성분 같은 거는 집을 이제 한번 옮겨도 이사를 해도 된다 그런 해가 됐고요. 네. 네. 이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네. 이세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세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미혼 같은 경우는 조금 결혼운도 들어와 있지만은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세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세를 계획하셔도 된다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소띠인가요? 네. 소띠분들 좀. 소띠는 이제 49살로 가겠습니다. 네. 응? 49살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아요. 신축년, 해운년에. 네. 그래서 직장은 조금 다니신 분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 개개마다 이제 사주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은 네. 이제 매돌생이냐에 달려있기도 하죠. 그치? 태어난 달도 중요하다는 거죠. 태어난 달도 중요하고 날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은 건강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삼재 9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5월, 6월, 7월에는 49살 소띠는 조금 개축생 소띠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다른 그럼 소띠의 다른 나이대 분들은 좀 어때요? 다른 아이 딸띠 같은 경우는 이제 37살이죠. 네. 37살 이제 을축생 소띠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안 좋으신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 봐서는 을축생 소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문서가 움직여져서 네. 하던 일이 장사도 그냥 자연스럽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문서를 좀 잡으라는 운이 들어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한다 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장사가 이제 그렇게 힘이 들기는 하지만 네. 별 재미는 없지만요.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을 볼 것도 다른 부분야에서 좀 막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네. 올해 금년에 신축년 해운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 5월에는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 그래요. 여기까지 쥐띠, 소띠 운세를 명점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